원목 아크릴 액자 속 아크릴 판을 꺼내서 앞뒤에 있는 필름을 벗겨냅니다. 아크릴판 정중앙에 아기 사진을 붙여줄게요. 풍선덩굴과 하얀 입안개를 사진 주위에 놓아서 틀을 잡아주세요. 아파풀을 묻혀서 고정해 줍니다. 아파의 수분감을 최대한 없애야 하기 때문에 아파풀은 정말 조금씩만 사용해 주세요. 아기의 한복 치마와 어우러지게 노란 마가렛과 하얀 마가렛을 붙여줍니다. 노란 수국도 넣어줄게요. 주황색 개망초도 넣었어요. 아크릴판 끝에 살짝 걸쳐지게 붙여주면 더 자연스럽게 프레임과 어우러질 거예요. 하얀 레이스 플라워와 노란 레이스 플라워를 넣어서 화사함을 더할게요. 디자인이 끝났으면
아크릴 밖으로 삐져나온 아파를 가위로 정리해 줍니다. 나머지 아크릴판을 조심히 올린 뒤 프레임에 끼워주면 아파 돌잔치 액자가 완성이에요. 영상 속 제품을 구매하시는 방법. 영상 아래 더보기를 클릭해 주세요. 더보기가 열리면 제품별 링크가 나와요. 원하시는 제품의 링크를 누르면 상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